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B시즌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상황입니다. 해당 교육청으로서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 예산 배정의 희비가 엇갈림으로 학생 수의 감소는 또 다른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B시즌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총 학생들의 수가 3일 기준으로 전년도 가을과 비교해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피터 패스벤더 장관은 학생 수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BCG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예산에 영향을 받는 각 교육청들의 입장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패티 바쿠스 밴쿠버 교육청장은 밴쿠버시의 학생 수가 1,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가을 학기부터의 교육 예산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의 경우 인구의 증가 및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산 안의 삭감을 단정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이어지는 각 지역 교육 예산 안의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 등록 학생 수에 대한 집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BCG 교육부 예산은 향후 1년간 총 47억 2,500만 달러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학생 한 명당 책정된 예산은 8,603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